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짱입니다. 오늘은 핫핑 가을 패션 아울을 준비했어요. 핫핑은 다양한 사이즈와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쇼핑몰인데요. 첫 번째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깊이 파인 유넥 티셔츠라서 목이 길어 보여서 좋았고, 색감은 베이지와 아이보리 중간 색감이고, 탄탄한 면 소재로 편하게 입고 편하게 세탁하기도 좋은 제품이었어요. 비침이 아예 없어서 이너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좋았고요. 마감도 깔끔하고 넥라인이 늘어나지 않도록 탄탄해서 기본템으로 꼭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치마바지인데요. 이 제품은 쇼핑몰 피팅컷보다 색감이 조금 더 어두워서 디테일 컷을 꼭 확인하는 걸 추천드려요. 키가 큰 편인 저에게는 조금 짧은 기장이었는데 치마바지 타입이라 부담없이 입기 좋았어요. 아무리 치마바지라도 바지가 헐렁이면 이너가 다 보여서 치마바지를 입는 의미가 없어지는데 이 제품은 바지가 속바지 입은 것처럼 딱 붙게 맞아서 짧은 기장임에도 신경 쓰지 않고 입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또 색감이 가을과 딱 어울리는 어두운 인디핑크 색감이라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속바지 마감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어요. 다음은 이 원피스. 웜한 색감의 원피스인데요. 웜톤 분들한테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 원피스예요. 여신 느낌 낭낭한 제품이고, 가을에 입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원피스예요. 가격이 2만 원대인데 소재도 정말 괜찮고, 마감과 디테일이 가격 대비 뛰어나서 정말 놀랐던 제품입니다. 속 치마도 잘돼 있어서 비침도 걱정이 없고요. 편안하게 입기 좋은 제품이었어요. 다음은 이 원피스. 이 제품은 랩 원피스이고, 입으면 왠지 단아해지는 그런 원피스예요. 핏과 기장감으로 단아한 느낌을 주는데, 색상이 퍼플이라 밝고 경쾌한 느낌이 있는 제품인데요. 끈을 타이트하게 묶어서 연출하니까 핏이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은 적당한 기장이 마치 한복을 입은 듯한 그런 단아함인 것 같아요. 색감은 흰기가 돌아서 쿨톤 분들한테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정말 저렴한 가격인데 마감과 소재, 퀄리티도 좋아서 놀란 제품입니다. 다음은 이 티셔츠. 이 제품은 저렴한 가격의 기본템이고, 입었을 때딱 붙는 핏으로 잘 늘어나는 소재예요. 얇아서 비침이 있으니까 이너 신경 써줘야 하는 제품이고요. 마감도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제품입니다. 다음은 이 제품. 가죽 느낌이 나는 코팅 스커트인데요. 허리가 밴딩이고 면 자체도 스판으로 편안하게 입기 좋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핏이 정말 예쁘게 떨어지는 스커트인데요. 허리는 밴딩으로 잘록해 보이고, 골반부터는 툭 떨어져서 몸매가 정말 예뻐 보이는 스커트였어요. 저렴해 보이는 소재가 아니어서 더 마음에 든 제품입니다. 다음은 이 제품. 배색 가디건인데요. 배색 디자인으로 흔하지 않아서 좋았고, 단정한 느낌으로 입기 좋은 제품인데요. 두껍지 않아서 가을에 간절기용으로 입어도 좋고, 겨울에 아우터 안에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마감도 정말 깔끔하고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아서 정말 놀란 제품입니다. 다음은 이 트렌치코트. 이 제품은 핫핑 백화점 브랜드 제품인데요. 그래서인지 퀄리티가 정말 좋았고요. 핏이 딱 탄탄한 트렌치의 정석 느낌이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기장감도 길어서 더 멋스러웠고, 디테일이나 마감도 정말 깔끔해서 마음에 든 제품입니다.
다음은 이 제품. 이 제품도 하핑 백화점 브랜드 제품인데요. 핏이 정말 박시하고 가죽이 합성 섬유임에도 불구하고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없어서 마음에 든 제품이에요. 그리고 무려 생활 방수 기능까지 있는 제품입니다. 가성비 좋은 라이더 자켓 찾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다음은 이 제품 머리끈인데요. 반묶음 해주면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정말 예쁘고 그냥 묶어줘도 포인트가 돼서 정말 예쁜 머리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핫핑 가을 패션아웃를 준비해봤는데요. 핫핑은 저도 눈팅만 하다가 구입은 처음 해봤는데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사이즈와 다양한 스타일의 아이템들이 많은 건 정말 잘 알고 있었는데 퀄리티도 놓치지 않으려는 쇼핑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